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말하도록 독려하라. 독려하라. 격려하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누구에게 무엇 말하고 독려하다, 격려하다 이런 문장이 됩니다.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부모님들이 무엇 말하도록 독려하라. encourage your parents. 그리고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무엇하도록 그들의 문제에 대해 말하도록 무엇무엇에 대해서 말하다. 그들이 문제, 복수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누구에게 무엇하도록 독려하다, 혹은 격려하다, encourage, 누구누구, 그리고 to 부정사를 씁니다. 무엇무엇에 대해 말하다 라고 할 땐 talk about. 두 번째 문장입니다. 생활비를 버는 것과 같은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하다. 무엇만 것들, things가 됩니다. things,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like를 쓸 수 있고 such as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like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 같은 생활비를 버는 것, 생활비를 벌다. 'On a living'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like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earning 동명사로 써줘야 됩니다.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잘못된 부분, 그렇죠. 이즈가 잘못됐죠. 이즈가 아니라 아가 와야 됩니다. 왜? 문장의 주어는 living이 아닙니다. 문장의 주어는 things,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즈가 아니라 아가 쓰여야지 올바른 문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뭐뭐와 같은 like 혹은 such as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에 생활비를 벌다, on a living. 주요 표현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화석은 고대 식물과 동물의 유해다. 화석은 뭐뭐이다. 무슨 동사? 그렇죠. 비동사가 되겠죠. 화석은 영어로 fossil. 그래서 fossil, 즉 복수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해, 유적, 남아있는 것을 말하죠. remains 하면 됩니다. fossils are the remains. 무엇뭐의 of입니다. 다음에 고대 식물과 동물의 유해. 고대, 고대의. anci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식물과 동물, 식물, plant.
동물 animals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화석 fossi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유해 유적은 remains 고대의 ancient 주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석을 연구함으로써 많은 것들을 배운다. 과학자들은 많은 것들을 배운다. 과학자들, scientist. 배우다, learn이 되겠죠. 무엇을 배웁니까? 많은 것들. many things.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평서문에서는 many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런 표현에 주로 많이 쓰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a lot of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cientists learn a lot of things. 뭐뭐 함으로써 by라고 하는 전치사를 쓰면 되겠죠? 화석, 조금 전에 공부했죠? fossils.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습니다.